자, 안녕하세요. 정한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아예요. 자, 오늘은 카메라의 노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노출 좀 아세요? 제가 또 노출의 일각이 아니죠. 카메라에서는 이런 게 노출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노출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그 노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노출의 정의가 뭘까요? 밝기. 그렇지. 너가 벗는 게 노출이 아니야. 그것도 뭐 일종의 노출이. 많이 밝아지거든. 자, 바로 카메라에서 노출이란 빛이 얼마나 이 카메라에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정확히 하게는 찰상 소자에 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빛의 양에 대해서 설명할 때 노출이라는. 아, 설명할 때 노출이라고 해. 노출 값은 보통 EV가 그게 EV가 아니야. EV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의 줄임말일까? 엘리베이터? 익스포저 밸류예요. 노출값에 대한 단위를 EV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EV0, EV1, 뭐 EV2, 뭐 EV-1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쉽죠? 그러면은 적정 노출이 뭘까? 노출은 알겠어 이제. 적당히 까는 거, 걷는 거. 그 비슷한 말이죠. 네. 적절하게 노출값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 카메라에는 노출계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 빛을 적당히 받고 있는가, 아니면 적게 받고 있는가, 많이 받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있는데 되게 차가웁니다. 그래서 적정 노출일 때는 EV0, 노출이 좀 많을 때는 플러스 1, EV+1, 뭐 +2, 노출이 적을 때는 -1, -2, 이렇게 노출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적정 노출은 이게 EV0일 때가 적정 노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사진으로 보실까요? 진아, 어딘가 서봐. 어딘가 서봐. 흡연 절대 금지 괜찮아. 나한테 어울린다, 야. 고마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 돼. 너무 오울다가 얼굴 떠보이는데? 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노출이 많았을 때는 어둡게 나오고 노출이 플러스 때는 밝게 나오죠. 그래서 적정 노출은 0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일까? 왜 나한테 물어보냐 자꾸! 그냥 밝은 게 좋더라 나는. 그래? 어. 이게 아니라 카메라에서는 밝기를 어떻게 지정을 할까요? 이게 왜 노출 값이 적당하다고 생각할까? 모르겠는데 좀 바를까? 그래? 카메라는 왜 이게 적정 노출이라고 생각을 할까? 딱 적당하니까, 지가 느끼기에. 그게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물체가 반사하는 반사량이, 반사광이 18%일 때 이 노출이 적당하다고 얘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EV0인 거예요. 언더스탠? 응. 그게 딱 회색인데요. 카메라가 봤을 때 딱 회색. 그러니까 18%가 되게 조르게나 슈터 스피드 그리고 ISO를 맞춰줍니다. 보통 평균 18%로 찍으면은 그냥 일상 사진에서는 잘 나와요. 그냥 좀 잘 나오는데 특정한 상황에서는 또 이게 맞지가 않아요, 사실. 이렇게 굉장히 하얀 게 많으면은 검은 부분이 너무 검게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하얀 게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검은 게 많아야 18%가 될 거다. 그리고 놀고 해야지. 없네. 이렇게 검은 부분이 너무 많으면 비가 너무 하얗게 나와버려. 흰색이 그냥 너무 흰색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18%를 맞추는데 사실 이게 카메라에서는 적정 노출이 맞는데 사실 사람 눈으로는 또 다르죠. 그래서 이 노출값을 따로 또 지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노출을 활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네가 보고 맞추면 되잖아. 네가 다 해줘야 돼? 왜 이렇게 뭉뚱뚱이 못해? 아니, 그거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름에는 많이 까야 되고 겨울에는 적게 까야 되잖아. 얘도 그래. 너 한번 매실 한번 들어봅시다. 너 봐봐. 좀 많이 뜬 거 봐봐. 내가 너 프랑스 것 같다, 그래. 이렇게 흰색이 많을 때, 그러니까 뭐 역광이거나 뭐 겨울에 눈이 왔거나 그럴 경우에는 노출을 한 스탑이나 두 스탑 정도 높여가지고 흰색이 아닌 부분을 특정 노출로 맞춰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두울 때는 이거 예시 또 들어야 되나? 귀찮아서 이거 말고. 이렇게 어두운 배경일 때는 노출을 한 스탑이나 두 스탑 맞춰가지고 내가 찍고자 하는 사체를 너무 하얗지 않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해됨? 이게 너무 하얗게 나오니까 좀 줄여주세요. 이게 사실 좀 귀찮아요. 이거를 굉장히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출 브라켓팅인데요. 노출 브라켓팅이 뭘까? 브라켓팅? 어. 브라잖아. 노출 브라켓팅이란 내가 설정해둔 노출값보다 -1 그리고 설정해둔 노출값 그리고 +1 이렇게 사진을 찍도록 해주는 기능이에요. 얘가 알아서 맞춰준다는 거야? 알아서 어둡게 찍었다가 밝게 찍었다는 거지.
그런 기능이 있어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그럼 한번 써보라. 자, 이렇게 자동 노출 브라켓팅, 그러니까 A, E, B 기능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노출이 적은 사진, 특정 노출인 사진, 밝은 사진 이렇게 세 장을 연달아 얻을 수 있습니다. 연사를 찍으면.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켜놓으면은 이 사진을 보면서 사람이 봤을 때 저쪽 노출을 얻기가 쉽죠. 카메라가 봤을 때가 아닌. 좋은 거네. 응, 좋지. 근데 단점, 사진이 많아져가지고 용량이 좀 많아지고 버리는 사진이 많아지고. 근데 그럼 무조건 연사로 해야 돼. 이게 찍으면은 지가 알아서 연사를 해. 아. 물론 넣으면 참 쉽죠. 자, 노출 좀 아셨나요? 저 원래 노출에 일가견이 있다니까요. 넌 겨울에도 벗잖아. 그렇지. 진정한 패피는 가리지 않고 벗는 거예요. 역시 사람은 일관성 있어야 한다. 이게 아니고 적정 노출을 어떻게 찾아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럼 찍을 수 있겠어? 내가 알아서 해주나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런 기능이 네. 있다. 브라켓팅 기능을 사용하면 은 좀 더 적정 노출을 찾기가 쉽다. 이런 거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좀 노출이 없네. 웬일로 없지? 좀 어둡게 찍어야겠어.